지하철 도착 진입음을 듣고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갔는데 알고 보니 반대편 열차였던 허무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만 알면 더 이상 지하철 진입음에 낚이지 않을 수 있대요. 지하철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익숙한 열차 진입음들. 그런데 열차 방향에 따라 이 진입음이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구별이 된다는 거는 잘 몰랐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지금 하행선은 벨소리가 나고 있고요. 하행선인데는 이제 트럼펫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행, 하행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동서를 잇는 노선의 경우 서쪽이 상행, 동쪽이 하행. 남북을 잇는 노선의 경우 북쪽이 상행, 남쪽이 하행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탈 열차의 방향과 진입음을 미리 안다면 더 이상의 무의미한 달리기는 그만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진입음이 달랐던 걸까요?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없었을 때는 경고 목적으로 크고 날카로운 진입음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너무 공격적이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난 1995년 이러한 민원을 받아들여 상행선 열차는 기존의 진입음을 낮춰 사용하고 하행선 열차는 새로운 진입음을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열차 방향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10년 이후 대부분 역사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서 무서운 경고음 대신 지금의 멜로디로 바뀌었어요. 다만 이때까지는 수도권 지하철 1에서 4호선 구간에서만 사용됐고 2017년부터 8호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열차 진입음 또한 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열차 진입음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히 유용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2017년에는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열차가 진입을 할 때 또 상행선, 하행선 구분해서 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일상의 여유도 지킬 수 있고 누군가에겐 큰 도움도 주는 지하철 이용 꿀팁. 혹시 주변에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